자, 이제 5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 5과 이스라엘과 논쟁하시는 하나님 6장입니다. 6장. 오, 내 백성아, 내가 네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내가 무엇으로 너를 지키게 하였느냐? 내게 증명하라. 하나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 내 백성은 자꾸 나한테 불평한다 이거죠. 내가 뭐 잘못했냐? 증명해봐 이거.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내가 무엇으로 너를 지치게 하였느냐? 1절부터 5절. 지금 이게 6장이죠. 6장 1절부터 5절. 너희는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너는 일어나 산들 앞에서 항변하라. 그리하여 작은 산들로 내 음성을 듣게 하라. 오 산들아, 너희 튼튼한 땅에 기초들아, 너희는 주의 논쟁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 산들에게 산들을 증인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네가 너희들이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 사이의 논쟁을 한번 듣고 판단해 보라 이거죠. 증인이 되달라 이거예요. 이는 주께서 자기 백성과 논쟁하시면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입니다. 오 내 백성아, 내가 네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내가 무엇으로 너를 지키게 하였느냐? 내게 증명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에 대해서 우리를 너무 지치게 하신다, 그런 불만을 품었나 봐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말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쨌든 이번 강의는 좀 가벼워요. 전 2시간 무거웠고 이번 강의는 좀 가볍습니다. 그냥 쉽게 들으시면 돼요. 백성과 논쟁하시는 분이 하나님은요, 자기 우리와 더 논쟁을 하세요. 네가 잘했냐, 네가 잘했냐, 한번 말해보자, 따져보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마음을 열고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도요,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추원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논쟁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정결케 하시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깨끗케 하시려고 논쟁으로 이렇게 초대를 하시는 거죠. 백성에게 일방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분이 아니시다. 강압적인 분이 아니시죠, 주님은요. 우리와 이야기하시는 분이세요. 교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교제가 가능하고, 물론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건요, 우리가 그분의 뜻 안에 있고 그분의 말씀을 행할 때 이루어지는데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교제고, 그런데 그 교제에 그러한 교제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야, 지은 죄를 자백하고 정결케 되어야 주님과 교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 까지만 인용했는데요.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에게 전하는 말이 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면서 하는지 몰라요. 진리를 행하지 않냐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죄가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교제. 우리가 주님과 나누는 교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님과의 교제가 안 된 상태에서 주님을 섬겼다고 하는 건 안 돼. 교제가 우선이에요. 어떤 일이라도 나와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게 있다면 그 일을 당장 중단해야 돼요. 교제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방금 읽었는데 한번 보실래요? 요한일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너무 바쁘게 사는 것도 문제예요. 바쁘면 피곤하죠? 피곤하면 드러눕고 싶죠? 언제 말씀하고 언제 기도해요?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정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놔야 돼. 안 그러면 일만 하다가 끝나버려요, 인생이요. 자, 요한일서 1장 가봅시다. 1장 가보면, 아까는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읽었고요. 3절 보시죠.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는 것이니, 성도 상호간의 교제죠.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사람끼리 만나는 것 같은데 우리의 교제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죠. 그분께서 함께 하시는 교제예요. 자, 교제가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가보겠습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보세요. 교제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건 죄예요.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다. 주님과 교제를 잘 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잘해야 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하는 교제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교제도 잘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교제 중요합니다. 아주 혼자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위험해요. 교제하셔야 돼요. 자, 다음 문단 보시면 맨 아래쪽이죠. 사실상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논쟁은요, 자신의 백성과 교제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염원에서 비롯된, 왜 논쟁하자 그러죠? 그들을 깨끗이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그들과 정상적인 교제를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차원에서 열망이 더 강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주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범한 너희의 모든 행악들에서 떠나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라. 오 이스라엘 집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죽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죽는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너희 자신은 돌이켜서 살라. 에스겔 18장 31, 32절 또 있죠. 주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나는 너희들이 죽는 거 원하지 않아. 왜 죽으려고 해?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그리스도인은 지옥에는 가지 않더라도 그 멸망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주님과 관계를 빨리 회복하셔야 돼.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자, 죄인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는 이 열망은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죠. 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으리라.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가? 왜 땅에서 들리셨는가? 예수님이 죄로 멸망할 모든 사람을 그분께로 이끌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는 것. 자, 그 다음 하나님의 논쟁은 이제 미카서 6장 3절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오 내 백성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무엇으로 너를 지치게 하였느냐? 내게 증명하라. 두 줄 내려오면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지쳐서 주님께로부터 등을 돌렸다. 등을 돌렸으면 주님은 그 어깨를 잡고 돌려서라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자꾸 나를 외면해? 나와 이야기해. 자, 주님을 따르면서 말씀대로 사는 삶에 지쳐가는 성도가 계세요. 이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오 내 백성아, 내가 너에게, 내게 무엇을 향해 내가 무엇으로 너를 지치게 했느냐? 내게 증명하라. 한번 증명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잘못하셨는지. 내게 증명하라. 하나님은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대로 믿고 사는 삶에 지친 사람이 하나님을 지치게 할 뿐이에요. 오죽했으면 나랑 논쟁하자라고 하시겠어요. 자,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이런 요구를 하는 하나님, 이런 말을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4절과 5절인데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주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주님께 증명하지 못해도요, 주님이 그들에게 뭘 잘못하셨는지 증명하지 못해도 주님은 그들에게 뭘 잘하셨는지 그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과 5절인데요. 나는 너를 이집트 땅으로부터 인도하고 종들의 집에서 너를 구속하였으며 또 내가 네 앞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냈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다. 두 번째, 온의 백성아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의논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라함이 시팀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대답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발람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발락이 요구하는 대로 저주했습니까? 아니죠. 발람이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갖고 그냥 그대로 말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복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건을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의 의를 알리라. 누군가가 저주하려 해도 저주하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의를 알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난받아서는 안 되는지 이유를 다 갖고 계세요. 살펴봤죠. 출애굽시킨 일을 언급한 다음에 5절에서 민수기 24장 21절 사건을 기억하며 주의 의를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는 야곱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며 또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으셨도다. 왜 이스라엘에게 죄가 없었겠습니까? 민수기 때. 있죠. 있는데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있기 때문에 저주할 수 있는데 발라함이 저주해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막으셨다 이거예요.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죠. 왕이여 환호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도다. 비록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 누가 그 이스라엘을 저주합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아무도 저주 못하는 거예요. 자, 아랫줄에 발람의 입을 통해서요, 주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패역을 보지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의 죄를 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계셨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주의 의를 알라. 민수기 그 사건 때 발람이 저주하지 못했던 그 사건 때 주의 의를 알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주님께서는요, 발락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분의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죠. 우리도 의를 받았잖아요. 저주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같은 원리예요. 자, 민족적으로 주님의 의를 가진 이스라엘을 아무도 저주할 수 없음을 발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짐을 지워 피곤케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이집트에서 종들의 집에서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셨죠. 짐을 벗는 그 일의 선두에 모세, 아론, 미리암 보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민수기에서 그분의 의를 주셨죠. 아무도 그 민족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이집트 노예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께 선별된 백성이 되게 해주셨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치게 하셨느냐? 이집트 노예 때 죽겠다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지치지 않았습니까?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했으면 그 지침에서 벗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 주님께 왜 우리를 지치게 하냐고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 노예 생활을 지친 것 곧 해방시켜 주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신약 교회 시대는요, 우리를 죽음을 두려워하는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주님께 불평할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죽어버리면 지옥 갈 사람을요 구해주신 거 아니에요. 뭘 놓고 불평하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옥 안 가게 되었고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하는 거죠.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라. 놓아주셨죠. 죽음에 두려워서 이것다고 저것도 하잖아요. 우리 죽음을 두려워한 그 두려움의 노예예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든 아무거나 다 하는 거예요. 죄인들 죽기 싫어가지고. 자, 그런데요, 출애굽 때는 모세, 아론, 미리암 보내셨잖아요. 그들을 출애굽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금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죽음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거잖아요. 같은 원리에 해방시키셨어요. 또한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주셔서 아무도 우리에게 혐의를 쓰거나 정죄할 수 없게 하셨죠.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의를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자, 왜 우리가 주님께 나를 그만 지치게 하세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들이나 다가올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 점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돼요. 무슨 일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떼어지지 않는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완전히 붙어있다 이거예요. 아무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죄에서 정결되고요,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났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됐고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 속에 있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치게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가? 이 당치도 않은 일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오 내 백성아, 내가 내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내가 무엇으로 너를 지치게 하였느냐? 내게 증명하라.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 질문이에요. 대답하고 싶죠.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주께서 보여주신 세 가지 선한 것들. 자, 이 부분은요, 6절부터 9절은요, 주님의 변론을 듣고 유대인들이 하는 반응인데요. 미카가 대표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절할까? 태도가 바뀌었죠. 왜 나를 지치게 하세요? 그만 지치게 하세요 그랬는데 이제 달라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절할까? 내가 번제물들 곧 1년생 송아지들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까? 주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기름의 강들로 기뻐하실까? 내가 내 죄가로 인하여 내 차 태생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극단적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좀 춥습니까? 안 추워요? 자, 팍 읽었던 구절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할 말을 잃은 인간의 궁리, 이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나님께 어떻게 잘 드릴까? 그 궁리를 선지자 미카가 표현한 거예요. 아, 지금까지 정말 잘해주셨구나. 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그분께 재물을 막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1년 새 송아지 끌고 가서 바친 것에 만족 못하고 수천 마리의 순양 아니면 강물처럼 흐르는 기름 그걸 주님께 갖다 바칠까. 극단적으로 가서는 자기 몸의 열매인 첫 태생까지 드리면 어떨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도가 지나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첫 태생은요, 제물로 드려지지 않고요, 대속되는데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3절. 출애굽기 13장 13절. 이상한 구절이 나옵니다. 나귀의 모든 척배 새끼는 네가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네가 그것을 대속하지 않으려면 너는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또 너의 자손 가운데서 사람의 모든 처자생을 대속할지니라.
나귀의 적폐색, 적폐색기는 뭘로?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원래 짐승의 적폐색기는 그냥 갖다 바치거든요. 죽여요, 제물로. 하나님 것이라고 그래서. 근데요, 나귀가 뭐라고요? 나귀 적폐색기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데? 어린 양을 대속 죽이라는 거예요. 대속. 어린 양 안 바치려면 그냥 뭐 꺾어 죽여라 이거예요. 그 뒤에 뭐가 나왔냐면은 사람의 모든 첫 태생을 대속할지니라. 사람의 모든 첫 태생도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신제사 받지 않아요. 이거 보니까 사람하고 나귀하고 동급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나 나귀나 첫 태생을 어린 양으로 대속한다. 주님께서 보실 때 사람은 나귀예요. 고집불통이죠. 어리석어요. 어떤 동영상 보니까 사자가 막 쫓아와요. 나귀가요, 어떻게 도망갈 것 같아요? 순살같이 계속 갈까요? 아니에요. 촉촉촉촉촉촉. 가다가 서요 또. 서가지고 뒤돌아 봅니다. 두 마리가. 사자가 오나 안 오나. 멍청하죠. 그냥 냅다 도망칠 거 아니에요. 가젤처럼. 나귀는 안 그래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마귀가 쫓아와요. 오나 누나 봐요. 그러면 안 되죠. 물론 마귀에게서 도망가라는 게 아니라 죄가 있으면 그 죄에서 완전히 분리돼야죠. 죄를 한번 보고 또 보고 하는 거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나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전에 우리가 그런 나귀였습니다. 지금 뭐예요? 양이죠. 양도 어리석긴 마찬가지인데 이 나귀가 길들여지면 양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 나귀 같은 존재였는데 목자의 인도를 따른 양처럼 된 사람들이죠. 하지만 지금도 어리석습니다. 고침받아야 하는 부분이 많죠. 어쨌든 주님께서는 인신제사는 받지 않으신다. 아이들로 하여금 불을 통과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전적으로 금지되었죠. 자, 본문 6, 7절에서 보이는 유대인들의 문제점은 율법의 제사의식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을 첨가했다는 데 있어요. 자, 율법을 지키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요. 율법을 발판 삼아서 내가 이렇게 해볼까? 내가 저렇게 해볼까? 걸레 같은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습니다. 계명의 참된 본질을 망각하고요. 인간의 생각을 덧니쁜 행위로는 하나님께 바르게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카가 말한 것처럼 해서는 돌아올 수 없어요. 결국 그건 뭐 자기 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걸레 같은. 그래서 좀 더 하고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주시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조건 이것 회복과 저것 회복하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책무와 그의 규례들과 그의 명령들과 그의 계명들을 항상 지킬지니라. 신명기 11장 1절 말씀. 책무, 규례, 명령, 계명 지키기 전에 먼저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약의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율법을 자기 멋대로 한번 막 바꿔서 지켜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런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자, 맨날 끝에 보시면 미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실패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께 주신 율법을 정확히 지키지 않았고 그렇게 인간의 전통을 첨가해서 지키려고 한 거예요. 너무 과도해가지고 뭐까지 갑니까? 인신제사까지 가죠. 인신제사까지. 내 몸에 열매를 드릴 것까지 가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가 이렇게 어리석고요. 그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대로 섬기는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건데요. 이건 오늘날 교회 시대 마찬가지예요. 성경대로 믿는 믿음으로 섬기지 않고요. 성경에도 없는 새벽 기도 회. 새벽 기도는 있어요. 주님도 하셨잖아요. 새벽 기도 회는 없어요. 경배와 찬양, 통기타 치고 드럼 치고
금요 철학 금식 작정함과 같은 성경에 없는 육신적인 종교 행위들과 장로, 권사, 여자 집사, 여자 목사 같은 성경에 없는 육신적인 직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은 사악한 죄입니다. 성경에서 명령하지 않았는데 왜 하는 거예요? 죄예요, 죄. 자, 1년 동안 매달 얼마를 바치겠다는 작정을 하고 수천 번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강물 같은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자기 몸이 죽기 직전까지 금식한다 해도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사악한 죄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는 멸망전의 이스라엘과 같은 교인들을 넘치게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대열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으로 섞기를 했던 옛 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이전의 종교적 열성을 보이려고 한다면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 오시는데요. 학을 킹의 성경 알고 성경 침맥에 오시는데 여전히 옛날 교회에서 했던 그 습성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성이 있어요. 그런 걸 다 버리셔야 돼요. 자, 이 6, 7절의 질문에 이어지는 8절의 말씀. 미카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했는데요. 이제 주님께서 이제 방법을 제시하세요. 어떻게 하면 네가 하나님께 올바로 돌아오시는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하세요? 오 사람아, 그분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여주셨으며 또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오직 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나한테 이것저것 갖다 바치려 하지 말고 의롭게 행해, 자비를 사랑해, 네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해.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성읍 예루살렘을 향하여 외치시며 지혜의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니 너희는 그 막대기와 그것을 지정하신 분에게 들으라. 막대기, 징계의 막대기죠. 징계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 행하니까. 자,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 첫 문단은 건너뛰고요.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자, 의롭게 하고요. 자비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 여기는 물질이 필요가 없습니다. 양 같은 거 드리지 않아도 돼요. 기름도 없어도 돼요. 자, 한 줄 내려오면요.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물량이 아닌 내면의 변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거 없어도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의로운 행위, 자비에 대한 사랑,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겸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롭게 하는 것도 외적인 것이 아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다음 문단 보면은요. 외적이잖아요. 그런데 표면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의롭게 하는 것은요. 변화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되고 의로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의로운 행위하는 척하고요. 자비를 사랑하는 척하고 또 겸손한 척하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의 변화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이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미치 전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롭게 행하는 일에는요. 그 가장 깊은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겸손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이걸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단순한 표면적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겸손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점은요.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 의미가 동일해요. 이거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하면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겸손이 가장 깊어요. 겸손. 하나님과 동행에는요. 겸손이 필수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무조건 겸손. 겸손이 없는 동행은 없다. 이 점이죠. 하나님과 동행에는 겸손이 필수고요. 겸손이 이루어졌을 때 자비를 사랑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의롭게 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것이 이루어지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의롭게 행하는 것 먼저 말씀하셨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우리 영에서 우러나오는 겸손이 그 앞에 있는 두 개의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겸손이 결여되어 있다면 자비를 사랑하는 것은 혼적인 종교에 불과하죠. 의롭게 행하는 것은 육신적 의식에 불과하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에는 겸손이 그 핵심입니다. 영원에 거하시며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서신 분,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어디에 거하세요? 셋째 하늘이요. 우주에서 가장 높은 곳에 거하시는 거룩한 분이에요. 그분께 인간은 못 갑니다. 그분이 오셔야 했던 거죠. 자, 그렇게 높게 계신 거룩한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자, 잘 보세요. 셋째 하늘 우주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께서 누구랑 함께 계시는 거죠?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잖아요. 가장 높으신 분이 바로 이 사람과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높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자기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겸손한 사람이 주님 보실 때는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죠. 이 통회하는 자의 그 무너지는 마음을요, 주님은 소생케 하는 거다 그랬어요. 다시 살려주시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잊지 마세요. 교만했다가도 겸손해지면 주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겸손은 달리 말하면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없다. I'm nothing.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임을 인정하고요. 하나님만이 으뜸이심을 믿는 마음의 열매. 이것이 겸손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출발점이다. 그렇죠? 자, 잠깐 박스 보시면은요. 9절에 너희는 그 막대기와 그것을 지정하신 분에게 들으라. 이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남아있는 건 막대기밖에 없다. 이거죠. 막대기. 징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막대기는 사탄이에요. 성경에서 주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쓰시는 막대기는 사탄이에요. 역사적으로 이 막대기는 아시리아 왕을 언급하고요. 아시리아 왕에게 사로잡혀갔죠. 자, 주의 막대기가 다윗을 위로한다 했을 때 시편 23편 4절 보십시오. 시편 23편 4절.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위로하세요. 막대기는 징계용인데요. 그것으로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도, 그리고 막대기는 사탄이에요. 우리를 징계하실 때 마귀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왜 이 징계의 막대기가 위로가 되는가? 나를 죄에서 바로 잡으니까. 죄의 길로,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데, 나를 때려서 바로 잡으시니까, 징계받으면서 위로받는 거예요.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데, 이 막대기가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내 죄를 자백하고, 다윗은 자백했죠. 51편에서. 바세바 가늠하고, 우리와 살해하고 그 죄를 자백했잖아요. 자백하고
의로워진다는 의미에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막대기로 맞았는데요. 죄 얘기를 계속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왜 때려? 나 왜 때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때리셨구나.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군요. 그래 위로받는 거죠. 그렇죠? 사탄 자신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의 위로가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오는 그 징계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속이는 자들에 대한 저주가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거든요. 네. 자, 볼게요. 10절부터 16절인데 악인의 집에 아직도 악한 재물들이 있느냐? 어떤 악인이겠어요? 이스라엘의 악인이겠죠? 가증스러운 부족한 데가 있느냐? 부족한데 왜 그 정육점에서 키로스 속이죠? 옛날에 저울들 그 반 눈금 저울은요, 눈금을 한 100g 정도 앞으로 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딱 달아서 500g 나오면 몇 그램 올린 거예요? 490g 올린 거잖아요. 손님이 보기에는 빨리 올려버리잖아요. 양을 부족하게 주면서 돈은 정가로 다 받고, 주님은 그걸 저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부족한 퇴가 있느냐? 가증스럽다 이거죠. 내가 악한 저울들과 속이는 저울추들의 자루를 보고도 그들을 순수하다고 이기겠느냐? 그 부자들은요,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속여서, 사기쳐서 부자 된 거예요. 그 부자들은 폭력으로 가득 찼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혀는 그들의 입속에서 거짓으로 가득 찼도다. 자, 이런 자들을 주님이 저주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할 것이며 네 죄들로 인하여 너를 황폐케 하리라. 다음 페이지에 네가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아니할 것이며 너를 내어던지니 내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 네가 간직하여도 보존하지 못하리니 네가 보존한 것이라도 내가 칼에 넘겨주리라. 꽁꽁 숨겨놔도요, 다 넘겨줘 버리겠다는 것이죠. 네가 씨를 풀지라도 거두지 못할 것이요, 네가 올리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붓지 못할 것이며, 맛있는 포도주가 있을지라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규례들과 아합 집의 모든 일들을 지키고 그들의 계략을 행하니, 내가 너를 황폐케 하고 그 거민들을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백성의 비난을 담당하리라. 자, 사기치는 장사꾼들 주님은 순수하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뭐 본문은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다르게 연결을 시켜볼게요. 뭐 속이는 저울은 주께 가장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의 기쁨이라. 잠언 11장 1절. 상이한 저울 추는 주께 가장한 것이며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잠언 20장 23절. 그리스도인은 먹고 살아도 정직하게 먹고 살아야죠.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전에 그래서 어떤 분이요, 정육점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고기 근 달면서 좀 속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죄라고. 죄예요, 죄. 그럼 관습이 있나 봐요.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변했죠.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은 다 거짓말하고 살거든요. 남은 속이면서 먹고 살아요. 자, 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상이한 속이는 변개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초림 때요, 주님에 대한 거짓 증인들이 있었어요. 이는 많은 사람이 주께 대하여 거짓 증거를 대나 그들의 증거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이더라. 주님에 대해 증거하는데 서로 일치가 안 돼요.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성경들도요, 주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데 서로 일치가 안 돼요. 스스로 주님의 증인이라고 이제 나섰는데요, 변개된 성경들.
이 기록된 말씀이죠. 증인들, 성경에 대해서 증인들, 시대 사본 바티칸 사본이 대표적이에요. 이것은요, 바른 원문인 다수필 사본들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시대 사본, 바티칸 사본 자기들끼리도 일치가 안 됩니다. 변개시킨 부분이 서로 달라요. 그래 놓고 예수님 증거한다고 하잖아요. 거짓 증인들 아니에요. 서로 일치가 안 돼. 그 증인들은요, 서로 간에 70%가 일치하지 않아요. 매 페이지마다 여러 군데서 차이를 보이고, 복음서에서는 거의 매 구절마다 차이를 보이고, 그러한 변개된 부분들에서 번역된 성경들의 상호 불일치의 현실, 이런 것들에서 번역된 번역본들 있죠.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러한 변개된 성경들을 추천하는 학자들, 목사들은 하나님이 순수하다고 여기겠어요? 한국 개혁성경, 개혁개정판, 현대인의 성경, 메시지, NIV, NASB 이런 것 추천하는 학자들, 신학 교수들, 목사들 주님께서 순수하다고 여기시겠냐고요?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들을, 그런 것들을 보고도 그들을 순수하다고 여기겠느냐? 아닙니다. 그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변개된 성경으로 목회해도, 변개된 성경으로 신학교를 운영을 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순수하지 않으면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변개시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을 경건하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자들을 오히려 오늘 본문처럼 저주하는 거예요. 예, 속이는 저울, 상이한 저울 추 같고 하는 자들 저주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 마지막 구절인데요. 16절인데요. 멸망되는 이스라엘에 행한 오므리의 규례들과 아합집의 모든 일들이 열왕기상 16장에 나와 있어요. 16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오므리의 규례들과 아합집의 모든 일들을 지키고 멸망 전까지 이 일들을 지킨 거예요. 그들의 계략을 행하니 내가 너를 황폐케 하고 그 거민들을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라. 바알 숭배거든요. 바알 숭배. 오므리의 아들 아합 아닙니까? 아합 하면은 아내가 이세벨이죠. 바알 숭배자가 결혼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자, 우리 열왕기상 16장 30절 33절 인용되어 있죠. 읽어볼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주의 목전에서 자기 앞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였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을 행하는 것이 그에게는 마치 가벼운 것 같았으니, 그가 시돈인들의 엣바알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 왕의 이름이 뭐예요? 엣바알. 왕 이름이 바알이래. 바알. 엣바알 왕의 딸 이세벨. 이세벨의 아버지가 이름에 바알이 들어있다고요. 그 정도로 바알에게 헌신된 사람들이요. 시돈 사람들은요. 자, 아내로 삼아 가서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경배하였으며,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에 아예 건축까지 했죠. 바알을 위하여 한 제단을 쌓고 또 아합이 아세라를 만들었더라. 아합이 자기 앞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더욱 경노케 하였더라. 오늘날로 치면 뭐죠? 현대판 바알 숭배, 로마 가톨릭. 주님께서 이제 이 멸망체의 이스라엘, 오므리의 규례들하고 아합지의 모든 일들을 하던 멸망체의 이스라엘을 저주하셨는데요. 이것이 오늘날 로마 가톨릭 안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들도 저주하셨고요. 그래서 내가 너를 황폐케 하고 했어요. 오므리의 규례들, 아합지의 모든 일을 행하는 자들을 황폐케 한다고 그랬는데, 이 로마 가톨릭,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그들도 황폐케 되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읽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기 복습 문제 있네요. 풀어볼까요? 4분 남았으니까. 복습 문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논쟁은
자신의 백성과 무엇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스러운 교제. 예. 2번. 주님께서 발락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분의 뭘 주셨어요? 의를 주셨잖아요. 그분의 의를 주셨어요.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랬더니 발람이 뭘 못했어요? 저주하지 못했잖아요. 예, 주님의 의를 갖고 있으니까 저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우리를 아무도 저주할 수 없죠. 이 3번. 이스라엘 첫태새는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대속되었다. 4번. 하나님을 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주신 율법을 정확히 지키지 않았고 그렇게 인간의 전통을 첨가시키려 했다.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5번.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무엇에서 우러나오는 참되고 의로운 행위를 요구하십니까? 마음. 변화된 마음. 6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롭게 행하는 일에는 그 가장 깊은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겸손이죠, 겸손.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